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자브라 엘리트 7 프로 TWS 마이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TWS는 마이크 캡슐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입과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품질이 좋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지향성 패턴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변 소리를 제거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어쩔 수 없이 특정 음역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TWS는 바람 소리에 취약한데 자브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VPU 센서를 활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를 인지하며 VPU 센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턱뼈의 진동을 통해 목소리를 전송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자브라가 자랑하는 멀티 센서 보이스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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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선풍기로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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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소리를 제거하는 성능이 꽤 좋습니다. 특히 바람은 선풍기를 가장 강하게 틀어놓고 가까운 곳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바람 소리 자체를 억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목소리를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조용한 환경과 비교했을 때 목소리 왜곡이 크게 심해지지도 않았고요. VPU 센서가 이를 잘 해낸다고 판단해도 될 듯합니다. 만약 통화 품질이 쓸만한 TWS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이 제품을 리스트에 올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끝!